네, 지난해 제가 9월 16일 날, 9월 17일 보러 올린 게 있어요. 클레마티스 밝은 한 모습을 올린 게 있는데, 요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서 월동 잘 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벌써 꽃이 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레마티스는 아주 의외로 삽목이 잘 됩니다. 여러분들이 하시거나 제가 해도 똑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되니까요. 클레마티스 삽목 하나 해봅니다. 지난해 클레마티스 해가지고 밝은 됐던 거에서 다시 끊었습니다. 그래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잘랐고요. 비분이 비료기가 없는 흙에다 꼽습니다. 그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발근이 되겠지요. 그냥 맹물을 줄 겁니다. 살균제까지도 필요 없어요. 이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. 물을 주고요. 네, 그리고 어느 정도 스며 2, 30분 후에 다시 한번 줍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물을 한번 줬는데도 중간 정도에서 옆으로 갔습니다. 이 근처 하단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두 번을 시차를 두고 주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어느 정도 흙이 불었으니까 다시 한번 줍니다. 네, 두번 주니까 하단까지 완전히 촉촉하게 부르면서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네, 비닐 터널 있는 삽목상으로 갑니다. 한 그늘의 삽목상. 그리고 이쪽에 넣고 비닐을 덮습니다. 네, 그러면 습도 유지가 되는 거죠. 여기는 지금 복숭아 종려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태가 좋죠. 네, 이쪽에는 꾸지뽕. 네, 이런 식으로 싹은 아직 잘 나오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자체에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플러스 형성이 되면서 발근이 돼야지 완전하게 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 클레마티스 요거는 100% 발근을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. 네,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비닐로 덮어놨고요.